문경 씨는 코로나19로 영농철 인력난이 가중되자 지역 농업인에게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혜택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 말에 감면 혜택이 끝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농촌 인력난과 농산물 가격 하락이 우려되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했습니다. 문경 씨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2,500회에 걸쳐 농기계를 임대해 5,500만 원의 감면 효과를 봤습니다.